안녕하세요. 오늘은 44년 만에 전광판 꺼진 김해공항 국제선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읽고 마침 그 근처를 지나갈 일이 있어 직접 가보기로 했습니다. 지금 현재 시간은 3월 24일 저녁 7시 30분입니다. 이곳은 김해공항 야외 주차장인데요. 항상 주차할 곳이 없어 몇 바퀴씩 방황하던 곳인데 지금은 마치 텅 빈 공터 같습니다. 실내 주차장도 1층의 앞쪽으로만 차량들이 몰려있고 뒤쪽과 2층부터는 차들이 텅텅 비어있었습니다. 이곳은 대형 패키지 여행사인 하나투어 공항데스크와 KT, LG가 들어와 있는 3층 오른쪽 끝편입니다. 여행사 부스엔 사람이 없고 통신사 부스엔 직원만 앉아있네요. 3층에서 내려다본 항공사 체크인 데스크와 출국장입니다. 일주일에 서너 번씩 가던 공항인데 살면서 이런 광경은 처음이네요. 저기 멀리 보이는 두 분은 어떤 분들인지 궁금합니다. 식당들도 푸드코트 한 곳과 패스트푸드점 한 곳만 문을 열었고 나머지는 전부 문을 닫았습니다. 김해공항 대부분의 비행기가 저녁 6시 30분부터 10시 사이에 출발을 하는데 지금 이 시간이면 체크인을 위해 줄 선 사람들과 체크인 후 식사를 하기 위해 식당에 사람들이 몰려야 되는 시간인데 사람들이 없어 진짜 적막해 보입니다. 빨리 치료제도 나오고 상황이 좋아져서 다시 여행객들로 가득 찬 공항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